수국 부장 후보가 되기 위해선 수국을 잘 키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데 수확한 꽃으로 뭘 하길래 그리 분주하신 건가요? 꽃을 이제 따오면 바쁘죠. 빨리 꽃이 시들기 전에 물올림을 해야 되니까. 물올림을 해야 한다고요? 꽃을 자르면 물이 반대로 내려가 그래요. 물이 내려가서 꽃이 수국이 이제 물이 빠지면 시들기니까 줄기 끝을 잘라갖고 다시 물을 꽂아서 이 물을 올려야 돼요. 수확 후 꽃이 시드는 것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잎은 제거하고 줄기는 60cm 정도만 남긴답니다. 이때 절단된 줄기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요. 20리터 물에다가 물대로 이걸 20cc를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 수분으로 막는다? 지금 넣는 게 뭐예요? 이제 전하수명 연장제라고 영양제입니다. 꽃들이 이제 빨리 시들지 않고 세균 바이러스 억제되고 물올림 할 때 쓰는 영양제로 영양제. 절화 보존제를 1대 1000의 비율로 희석해 꽃의 싱싱함을 유지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물을 쫙 그냥 자기들 빨아먹죠. 수국의 수분을 지키기 위한 물 올림 과정은 얼마 정도 지속되나요? 이제 한 반나절 정도. 여기 4도씨 현재 온도 있는데 여기서는 물을 서서히 빨아먹고 잠을 자요, 잠을. 수확과 손질로 스트레스 받은 수국이 잠시 휴면기에 들어간 사이 여전히 쉴 새 없는 부자랑부. 뭘 하시는 건가요? 이제 꽃 출하하려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잠들었을 텐데 벌써 출하해도 될까요? 이것은 어제 꽃을 따서 충분히 이제 물올림이 됐고 반나절 이상 물올림을 한 수국이라도 출하 후에도 시들지 않은 방법이 동원된다고 하는군요. 이제 워터팩크 이제 물대롱이라고 합니다. 물대롱. 수국은 물이 없으면 바로 시들기 때문에 습신유통이라고 하죠. 적응은 물대롱을 끼워서 이동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는 이제 절하수명 연장제가 좀 들어가 있어서 일반 물하고는 좀 틀리죠. 수분을 잘 흡수하도록 수국의 줄기 절단면을 사선으로 잘라주고 절화 보존제가 담긴 물 대롱에 꽂아 싱싱함이 오래 유지되도록 한답니다. 이렇게 싱싱함을 유지한 수국은 어디로 가나요? 이것은 내일 아침에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이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크고 좋은 꽃들이 없어서 지금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우리나라 수국. 그렇다면 연간 수출량은 얼마나 되나요? 한 4만 번에서 5만 번 이렇게 보냅니다. 와우, 4만에서 5만 송이요. 대표님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혼자 불가능합니다. 장목반이 같이 움직이니까 한 번에 한 700박스씩, 7천 송이씩 이렇게 일본을 보낼 수 있지 혼자는 다 못합니다. 처음부터 우리 법인 만들 때부터 수출을 목표로 자기 생산량의 한 50%는 무조건 수출을 해야 된다. 2007년 수국을 강진의 특성화 사업으로 육성하고자 17개 농가가 만든 조합법인. 3년 후 일본과 MOU 체결 이후 수국 생산량의 50%를 꾸준히 수출 중인데요. 2017년부터 부자농부가 대표를 맡고 있답니다. 이 꽃이 최대한 안전하게 일본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4도시 조언으로 물올림했고 콜드체인해서 오늘 작업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이제 일본으로 갑니다. 화물선으로 3일 동안 운송하기 때문에 수국의 잠자는 온도 4도를 지켜내는 것이 관건. 법인 대표를 맡은 부자농부는 조합원 전원 조언 수송 차량 지급 사업 획득에 성공했고 결국 한국에서 일본까지 온도 4도를 유지하는 수국 운반 시스템을 구축해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1357으로 이제 홀수를 좋아하는데 꽃에서 해야 되는 짝수를 좋아합니다. 2468 이렇게 해서 10개 넣기는 꽃이 크니까 안 되고 8개를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인들의 선호도까지 적여 세밀한 곳까지 신경 쓴 결과 곧 수국 일본 수출 100만 송이 달성이 코앞에 와 있다고 합니다. 브랜드 순위가 강진 수국 최상위에 있어요. 일본 내 수국 수입 국가 브랜드 순위 5위에서 1등으로 껑충. 하하.
당당히 1위입니다. 1위. 우리가 1위입니다. 매출액도 1위고 이제 선호도도 이제 네덜란드와 똑같은 품종 수국 이렇게 크게 신선하게 일본으로 도착하니까 예. 바이어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부자농구의 성공 비법 첫 번째, 해외 판로 개척으로 수익을 올려라. 브랜드 1위 자부심을 지켜내기 위한 길은 오직 스페이드. 이게 빨리 이제 포장을 끝내면 얘들은 이제 일본 가기 위해 이제 냉장고 들어 잠을 자야 돼요. 덥고 습할수록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냉장고에서 보관을. 국이 선양하는 수구. 부장부 개인 농가가 일본 수출로 올리는 연매출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일본 수국 수출로만 해서 연매출 한 6천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구의 농가 수익, 일본 수출로 연매출 6천만 원!